안녕하세요. 근우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이어서 2021년도 7급 핏셋 자료해석 16번부터 20번까지 총 5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6번 한번 가볼게요. 20년 갑시에 교통사고 자료고 옳은 것만 고르라고 하네요. 그림 1은 20년 월별 교통사고 사상자, 그림 2는 20년 월별 교통사고 건수, 그리고 그림 3은 2020년 교통사고 건수의 사고 원인별 구성비다. 그럼 2번과 3번은 좀 연관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보기 가볼게요. 월별 교통사고 사상자는 가장 적은 달이 가장 많은 달에 60~70% 이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장 많은 달을 이용해서 60%를 구하면 되겠죠. 가장 많은 달은 일단은 바로 보이고요. 가장 적은 달도 492건인 1월이 가장 적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40일에 60%를 구하는 거는 그냥 각각 쪼개면 될것 같아요. 800 곱하기 60% 하면은 480이고요. 그리고 40 곱하기 60% 하면은 24니까 이미 504. 즉, 492보다는 크다. 그러면은 492는 60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 4번 소거되고요. 니은 보면은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는 1.9명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초적으로 하려면은 다 더하고 다 더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손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니은 선지를 보자마자, 월별로 한번 비교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월별로 1.9명이 전부 다 넘으면은 합쳐도 1.9명이 넘겠죠. 보면은, 2 이상이네? 보니까 다2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명보다도 크기 때문에 니은도 맞구나라고 해서 2번 소거가 되고요. 2만 보면 되겠죠. 자,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인 교통사고 건수는 2,000건 이하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퍼센트가 65.3%죠. 그렇죠? 근데 이 건수를 역시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또다 더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림을 이용해야 돼요. 왜냐면 그림이 주어졌잖아요. 저 같은 거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일단 200라인에서 한번 자르세요. 이거 얼마다? 2,400이구나. 요거는 좀 쉽게 알수 있겠죠. 그리고 50이 더 있는 거, 요만큼. 요만큼은 또 500이 되겠죠. 왜냐면 50이 10달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를 좀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2900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은 요거 두개더 하면은 50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50 하나 더 있고, 여기 합치면 한50될 거고요. 그럼 지금 150이죠. 200, 250, 나머지 더 하면 300 정도 되겠네. 라고 하면은, 3200이구나. 근데 얘가 어떻게 하면 돼요? 20분의 13이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13이니까, 160에 48 해주면은, 208이라서 2080 정도 될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2000건 이하가 아니구나 해서 답은 1번으로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티켓 한번 보면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 원인인 교통사고 건수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 원인인 교통사고 건수 7배 이상이냐 묻고 있는데, 일단 여기 퍼센트가 없죠. 그리고 중앙선 침범 여기 있죠. 요거 구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100%에서 숫자 있는 거, 다뺀 다음에 정확한 숫자 구하고 7배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7배를 해버려가지고 숫자를 채운 다음에 다 더한 게 10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후자로 한번 가볼게요. 7배 하면 21에 28이니까 23.8%가 나오겠죠. 그리고 일단 요거 3개부터 합쳐버리면은 6, 1, 3이니까 10이고, 뒤에 거는 1, 8, 즉 11.8%가 나옵니다. 그럼 앞자리만 보면은 6, 2, 1 하면은 9가 나오잖아요. 그럼 뒷자리가 다 더해서 10이 안 돼야 되는데, 더하면은 넘죠? 왜냐면 1, 3, 8 하면 9인데 8, 8, 3이니까. 그래서 100보다 크기 때문에, 7배 이상이 아니구나. 7배보다 안 되구나. 왜냐면 이게 23.8이 아니고 좀더 낮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AJ 지역의 지표고요. 가와 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값으로만 나열한 것은 범위를 확인해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퍼센트 개쫙 지역들이 있다. 그리고 가나 다라 이렇게 있구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 보면서 하나씩 소거해 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재정 자립도가 E보다 높은 지역은 ACF다. 자, E가 재정 자립도가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 C, F면은 C가 제일 낮죠. 그럼 65.7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또, 그 다음 순위, B, 58.5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은 65.7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에 위배되는 5번이 속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가 면적 비율이 낮은 지역은 주택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시가 면적 비율 여기 있고요. 주택 노후화율 여기 있어요. 그럼 가장 낮은 게 가장 높은 거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빈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지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면 되겠구나. 왜냐면 주택 노후화율은 전체 다 있으니까 가장 높은 지역 확인해 보면 어디예요? 33.7. 아이가 제일 높고 아이는 비어져 있는데 가장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 낮은 거 찾으니까 20.7이 가장 낮네요. 근데 20.7보다 높은 나 소거에 돼가지고 1번도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10만 명당 체육시설 수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문화시설 수가 가장 적은 곳을 보면은 3.1 B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많죠. 128도 많고요. 그다음 119도 많죠. 4등이 되려면 119.2보다는 작아야 되고 114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범위에 위배되는 다 2번도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보 풀면은 답이 딱 나오겠죠. 주택 보급률이 도로 포장률보다 낮은 지역은 B, C, D, F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라는 H에 있는데 여기 H가 없죠. 그럼 뭐다? H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도로 포장률보다 높을 거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92.5가 높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보 보면서 빠르게 빈칸 범위 찾아가는 식으로 소거법 하면은 금방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8번입니다. 대학 기숙사 수용 및 기숙사비 납부 방식이고 옳은 것만 구하라. 19년, 20년 수용 현황 단위명 퍼센트고 20년 있고 19년 있고요. 인원, 재학생 수, 수용률. 전체, 그 다음 설립 주체, 국공립, 사립, 소재지, 수도권, 비수도권, 수용률은 우리가 아는 그런 식이고요. 납부 방식 현황은 카드 납부 가능, 현금 분할 납부 가능. 그리고 역시 내 쪽은 똑같습니다. 각 대학은 한 가지 유형의 기숙사만 운영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보고서 한번 가볼게요. 기획 바로 가면은 19년 대비 20년 유형별 기숙사 수용률은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냐라고 묻고 있어요. 보면은 일단은 국립대학은 0.1% 증가, 사립대학은 0.2% 증가. 요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이 빈칸인데 지금 보면 비수도권이 안 올랐죠. 근데 전체 수용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쪽은 많이 증가했구나, 수도권이 더 많이 증가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4번, 5번 소거가 되겠네요. 니은 한번 볼게요. 국공립대학은 전년 대비 800명 이상 증가했다. 뭐가 증가했는지 보면은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인데요. 국공립대학 인원 보면은 감소했죠.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니은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혹시 표를 거꾸로 보면은 맞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바로 리을만 확인해 볼게요.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는 없었고, 카드 납부 가능인데 공공은 없죠.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도 사립대학 9개교, 공공 9개. 그래서 니일도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디귿도 한번 볼게요. 전체 대학 중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37.9%에 불과하였다. 근데 전체 대학이 196개잖아요. 그 중에서 47개니까 37.9%는 아니죠. 이것만 딱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9번. 18년, 20년 가부서 전체 직원 성과급이고 가부서 전체 직원의 20년 기본연봉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매년 각 직원의 기본연봉 변동 없고 성과급 등급에 따라 1회 지급하고 성과급은 연봉 곱하기 비율이다. 자, 등급별 지급 비율 및 인원순대 SAB가 있어요. 비율이 20%, 10%, 5%고 1명, 2명, 3명이구나 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2배? 2배가 되는구나만 알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연도 있고 100만원이고 직원이 있는데 값 보면은 1200만원, 600만원, 300만원이죠. 요게 큰 힌트예요. 값을 맨 윗줄에 준 거 자체가 저는 힌트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2배? 2배잖아요. 그 뜻 뭐다? B고 A고 S구나 라는 거고, 그럼 갑의 기본 연봉은 10% 줬을 때 600만원이니까 600만원, 즉 6천만원이 기본 연봉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B고 S고 B구나, 요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2배 차이, 2배 차이, 똑같고 2배 차이, 즉 4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여기가 이미 S가 차버렸죠. 그러면은 병은 이게 A구나, 요게 B고 요게 A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5%가 500만원이니까 100%는 100만원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A가 600만원이라서 60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딱 좋겠죠. 네, 정차례인데 정 같은 경우에는 6, 6, 10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S는 안 되겠죠. 여기가 더 크니까요. 그럼 B, B,
AA도 될 수 있고 AAS도 가능하죠. 확정이 아니니까 일단 정은 패스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뭐다? 무를 보는데 무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일단 SSS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AAA일 수도 있고 BBB일 수도 있는데 하나씩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AAA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B랑 S밖에 안 남는데 4배 차이가 아니고 2배 차이죠. 아 그럼 AAA가 아니고 BBB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아 이거는 9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결정됐죠. 하나는 A 하나는 S일 거니까 여기가 뭐 120이다 여긴 60이다 해주면은 이제 싹 더하면 되겠습니다. 60, 60, 60하면 180에 120하면 300이고요 그다음 남는 거 뭐다? 90이랑 100이랑 남으니까 190에서 490 답이 3번으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 및 지역 등급별 방류수 기준이고 36개 있고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기준 보면은 단위가 있고 용량 따라서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항목들은 우리 보기 보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분포 보면은 아 등급 1부터 4까지 있고 용량이 라지, 미디엄, 스몰 이렇게 돼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 보면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이 5 이하인 하수처리장 수는 5개냐고 묻고 있어요. 생물학적이 있고 5 이하인 거 즉 아 라지가 1등급, 2등급에 있는 걸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 맞습니다. 기억 있는 거 체크하고 없는 거 소거해 주시고요. 니은 보면은 500 이상인 거 라지는 50 미만인 거 스몰에 1.5배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에서 1, 2등급에 있는 라지는 찾았죠. 나머지 찾으면은 6, 7, 8, 9, 10, 11, 12, 13, 14 자, 라지는 14개가 있고요. 스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아 스몰은 10개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미디엄은 아 12개구나 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5배 아니다 해가지고 니은 있는 거 소거하시면 되겠고 그럼 디귿은 자동으로 맞는 거 미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질소 기준이 20 이하인 하수처리 장수를 말하고 있는데 질소 보면 여기 있죠. 자, 20 이하 요만큼 있습니다. 즉 라지 전부랑 미디엄 전부 그럼 합치면 26개가 될 거고요. 자, 화학적 기준이 20 이하인 거 5배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화학적 보면은 여기 있고 20 이하. 아까 우리 생물학적 산소가 5 이하인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5개랑 하는 거기 때문에 아, 5배 이상 맞구나 해서 답을 4번으로 가져가시면은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귿도 보면은 자, 2등급 지역에서 방류수의 총인 기준이 0.3 이하인 하수처리장 1일 방류 처리 용량 합은 최소 1000이다 라고 묻고 있죠. 그럼 2등급 여기 있는데 자 0.3 인 거는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 2등급의 라지를 찾으면 되고 라지는 2개구나 근데 500 이상이니까 2개를 합치면은 아 1000 이상이구나 해가지고 디귿도 맞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해 안 되거나 질문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